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관객분들 너무 환영해 주셔가지고 아우 얼굴도 오늘 비가 많이 왔잖아요. 와 근데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저희 너무 감사합니다. 자 저희는 일단은 오프닝이라서 신나게 즐기기 위해서 멘트를 좀 줄이고 곡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. 일단은 곡을 한번 가고 그 다음에 곡 소개를 할게요.
즐거우신가요? 거제 제 처음이거든요. 거제가 락커를 밴드 하면서 거제가 처음인데 관객들 분위기 너무 좋고 네? 관객들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저희도 지금 너무 신이 나요. 지금 원래 신나면 안 되는 곡들인데 너무 신이 나가지고 좀 약간 흥분을 했습니다. 자 이제는 방금 전의 곡들은 저희가 이제 안진마란 그런 타이틀 저희 이제 나중에 싱글 나올 타이틀이고요. 다음 곡은 좀 잔잔한 곡이에요. 잔잔한 곡이고 저희 보컬이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아픈 마음을 달래려고 심각하게 쓴 곡입니다. 약간 90년대 감성을 갖고 있고요. 90년대 한 80년? 98학번 정도? 요 정도 되면 약간 공감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멜로디입니다.
네가 필요해 내게 네가 필요해 내게 네가 필요해 감사합니다. 정말요? 어? 정말요? 제가 갑자기 아랫목이 튀어나왔고 우리 이 노래의 교훈은 있을 때 잘하자. 헤어지고 나서 특히 남자분들 맞아 여성분들한테 있을 때 잘하자 그런 교훈을 갖고 있는 곡입니다. 자 이제는 요 잔잔한 곡도 했기에 잠깐만 좀 이제 놀아야죠. 그죠? 이제 좀 놀아야 되는 분위기니까 저희가 앞으로 연달아 세 곡은 저희가 편곡을 한 곡이에요. 그래서 다 같이 놀기 위해서 저희 거제 내려왔으니까 신나게 놀기 위해서 자 얼마나 잘 노는지 그 다음에 제가 무대 위에서 지켜보고 저도 같이 뛰어서 놀겠습니다. 되셨나요? 네. 가보시죠.
아시는 노래인데 이게 저희가 하는 곡 중에 이제 어떻게 속도로 보면 제일 빠른 곡이에요. 이제 처음에 나오는 그 미디 소리 같이 이제 같이 띄워주시고 호응도 좀 해주시고 아시는 분들 좀 많이 좀 따라 불러주시고 그랬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가보겠습니다. 드럼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세요. 됐어요? 됐습니까? 이제는 좀 이상 기분이 오면 맡아야 할 거니
해야지. 다음 무대는 아마 저희보다 더 활기차고 신나고 그다음에 더 파워풀하고 그런 팀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. 경남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국빈관, 그죠?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밴드죠, 제로진. 그리고 또 역시 기대를 마지않는 대망의 해머리. 그리고 사실은 제일 사심 있는 밴드 워킹 인부터 보이러 여기 왔어요. 밴드는 워킹이죠? 아, 농담이고요. 아, 나머지 밴드들 자, 다들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. 또 놀았으니까 또 한바탕 또 놀아봐야죠? 여러분들 다 아시는 곡이고. 자, 원신군,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려주시겠어요? 그쵸. 저희가 이제 거제도까지 왔잖아요. 원래 이 노래 가사에 보면은 담배가게 아가씨가 되게 예쁘다고 그래서 이제 미쳐가는 내용인데, 저희가 이제 거제도 왔으니까 거제도의 담배 파는 아가씨는 얼마나 예쁜지 또 이 무대 빨리 끝내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노래를 할 때 처음에 우리 동네 담배가게 아가씨가 예쁘다네 헤이를 헤이를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저희 마지막 곡하고 내려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노래
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라쿠였습니다. 다음 팬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잠시 안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